저는 현재 독일계 모빌리티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민아 부문장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은 약 25년 차 정도 되고요. 여성 임원으로 근무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직장 후배들과 다양한 멘토링을 하면서 이번에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 법칙을 저술한 신인 작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그 직장 생활 25년 하셨고 임원으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임원 하면은 그 모든 직장인들의 별 꿈인데 오랜 세월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알게 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25년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 임원으로 10년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배들과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직장 후배들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한 그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생각 한끗 차이에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던 거죠. 생각은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고 또 생각은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의지와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또 행동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직장인들 모두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직장 후배들이 고민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 좀 물어보나요? 직장 후배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하는 일도 굉장히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외로 그 직장인들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본인의 그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또는 성과를 잘 하려면 또는 뭐 저처럼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직장 상사나 또는 후배들과 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오십니다. 특히 저와 같이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 여성 그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육아와 그 성공적인 직장 생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저의 경험을 많이 물어오셔서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후배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그들이 그 고민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잘한다는 게그 업무 성과가 잘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일을 잘한다는 거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문제가 없다 또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주위의 인정과 찬사가 결국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특히 상사나 그 직장 동료, 특히 요즘은 후배들이 또 선배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주위 동료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때그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과가 잘 나온다 말고도 소통이라든지 관계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일 잘하는 직장인들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장 생활 내내 정말 저도 그랬고 또 제가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좀 프로답게 일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 25년 넘게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일 잘하는 동료들, 선배도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일 잘하는 프로들의 한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들은 일이 일단 주어지면 일단 일에 바로 몰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따지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프로분들은 일을 맡기면 일단 이 일을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일을 대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프로들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목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
직원들도 처음에 일이 맡기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혼도 나고 이러는데 대부분 프로들을 보면 정말 실수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직장이 비록 저희가 돈을 버는 곳이지만 또 일을 배우는 그 학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수가 있을 때 스스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주위에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기를 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공통적으로 봐왔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직장생활은 인간관계가 거의 8알인데요. 일 잘하는 프로들은 대부분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뭐 언짢을 때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애를 쓰는 그런 면모들을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잘 쉬기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MZ세대들이 뭐 워라밸을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뉴스 기사를 봤는데 실은 일만 잘해가지고는 지속적인 성과,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잘 쉬시고 또 충분히 재충전이 되어서 그 좋은 에너지로 다시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때문에 프로들은 일도 잘하고 쉬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제가 지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저는 뭐 직장을 다니진 않지만 그냥 사회적인 이미지가 그 이제 임원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워커홀릭 같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있거든요. 실제로 안 그런가요? 어떤가요? 워커홀릭이죠. 대부분은 워커홀릭이시고요. 저도 주위에서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거는 일을 뭐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해서 일을 아주 오래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할 때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일의 몰입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뭐 일 잘하는 사람 반드시 워커홀릭일 필요 없고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쉬어서 그 좋은 에너지를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휴식과 재충전이 왜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에너지가 또 일을 잘하는 데 있어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프로답게 일하라 이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일을 대하는 생각 한 끗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후배들한테 지시를 했을 때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되죠? 그쵸. 이 일을 이게 꼭 저희 부서 일인가요? 이거 옆에 부서일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지금 다른 일이 바빠서 이런 일을 지금 이 일을 바로 할 수 없는데요. 일이 주어질 때 꼼수를 부리거나 핑계를 찾거나 실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프로가 되기에는 많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일을 바라보는 그 생각 한끗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고요. 특히 프로들은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의 출발점이 그 사람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누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위에서 이제 상사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이나 보죠, 이제? 다 보이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일은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 실수가 많았고 네. 특히 사원일 때 저희 그 사수분이 굉장히 뭐 단순한 업무 그런 거를 시킬 때는 저도 불만이 많았죠. 네. 제가 책에서도 어떤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런 일을 왜 정식 사원이 해야지 저희는 그때 알바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알바생이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상사가 그 직원한테 일을 맡길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뭐 알바 관리를 사원한테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부터 먼저 가지는 게 신입 직원 특히 일을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친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임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직원으로 일할 때랑 임원으로 일할 때는 뭐 마음가짐 이런 게 많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그 일단 임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는 그 좋은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또 하던 프로젝트나 하던 일이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원이라는 자리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만큼 또 그 상당한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대우라든지 이런 거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 아 내가 임원이 됐구나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저는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임원들이 다 이렇다라고 정형화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임원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쫓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는 축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나 인센티브도 많이 오르고요. 법인차라든가 뭐 유류비라든가 뭐 개인 사무실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골프 회원권도 주고 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제 책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임원이 되는 것은 어떤 이런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회사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원이 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 권한이 주어지고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임원이기 때문에 그 경영 증대가 많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또 이제 임원이 되면 이제 질문보다는 대답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지난 10년 동안 멘토링이나 코칭 등을 후배들과 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렇게 여러 후배들과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저의 그런 많은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 그러면서 사내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그것보다는 나의 그 자존감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적인 게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들어보니까 내가 임원이 돼서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내가 그동안 뭔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뭐 인정과 가치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 먼저 행동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9가지 생각 법칙을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전체 9가지 생각 법칙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법칙 1은 나는 모든 일에서 기본을 지킨다입니다. 바로 직장인들이 일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가짐인데요. 직장인들이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이 들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2는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운다인데요. 제일 중요한 직장 생활을 할 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업무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3은 나의 비장의 무기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이제 특히 신입직원들이 많이 불만을 갖는 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회사에 들어왔나? 이런 작고 사소한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생각법칙 3은 왜 회사 생활에서 작고 사소한 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디테일을 놓지 않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4는 소통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는 반드시 짧고 쉽게 말한다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잘한다고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어떤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말을 짧고 간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내공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 생활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미팅들을 하는데 미팅이 실은 어떤 본인의 그 존재감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회의에서 나의 그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5는 나는 반드시 소통을 위해 신뢰를 형성한다인데요. 바로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사내 인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느 회사에나 있는 그 직장 내 또라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처여 입히는 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자라는 사람들은 절대 정을 두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6은 리더십은 책에서 배우지 말고 현장에서 배워라인데요. 바로 일자라는 사람들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롤모델 많이 하는데 과연 직장에서 진정한 상사의 모습은 어떤 거며 이러한 진정한 상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왜 친구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인사평가가 공정해야 하지만 또 어떤 부분 공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7은 나는 편할 때가 더 힘들다로 직장에서 저희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안전지대를 떠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이 너무 편하다 이러면 조금은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 안정적 직장 생활이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처할 때 일자라는 사람들은 이걸 위기로만 대하지 않고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여러 번 회사를 옮겼지만 또 이게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직의 은밀하고 치밀한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법칙 8은 철저한 자기관리 없이 프로가 될 수 없다입니다. 바로 일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통 요즘 평생교육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특히 일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관리 배움을 정말 멈추지 않고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서는 많은 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도 여러 그 저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일자라는 사람들은 언제나 책을 독서를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인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외국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매일 외국인 동료들과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영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업에서 직장인들이 영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히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바쁘죠. 특히 뭐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일이 끝나면 다시 제2의 직장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육아 그리고 또 가정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처럼 이제 좀 아이들이 크면 주말을 제 시간으로 가질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실은 주말도 그 육아에 그 시간을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유가 없지만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도 또는 뭐 새벽 잠깐 시간이라도 어쨌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 지금 내 목표가 제대로 맞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법칙 9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일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인데 아마 이 챕터가 많은 독자분들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왜 갑자기 행복 이렇게 의아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정말 고되거든요. 뭐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옥철을 뚫고 회사에 출근하면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고 또 일반으로도 힘든데 직장 선후배들 사람들 때문에 많이 지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제 월급은 제자리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정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공은 일만해서는 가질 수 없고요. 바로 어느 정도는 내가 행복해야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의미도 다르고 제가 좀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1순위여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려면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저한테 명심하는데요. 절대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남과 비교를 끝없이 하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어제의 나이지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길지만 생각법칙 9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생각법칙 중에서 이제 디테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좀 디테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테일이라 하면 굉장히 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홍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업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제작물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후배들에게서 절대 용납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글을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문법이 틀렸다거나 글자에 오타가 있다거나 특히 저희는 외부로 나가는 자료에 오타가 있는 경우는 또 그게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디테일이라 그래서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작은 일에만 몰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작고 사소한 일, 그게 어떤 업무든지 간에 그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실수는 절대 하지 말자. 그러려면 결국은 한 번 볼고 두 번 봐야 되고 두 번 볼고 세 번 봐야 하는 그런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성으로서 이제 임원이 되신 거다 보니까 물론 임원에 남성 여성 없습니다만 출산이라는 건 이제 여성만이 좀 하는 거잖아요. 후배 여성 직장인들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커리어를 중시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한번 할 때하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성 직장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도 지금 이제 자녀가 둘인데요. 다 대학생이 됐고 네. 예전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우여곡절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기들하고 그 지난 육아 시절 얘기를 하면 지금도 눈물이 핑들 동글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특히 여성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일단은 오늘을 버티라는 뭐 굉장히 좀 직접적인 해결이 안 돼서 후배들이 많이 웃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오늘을 버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힘든 일들이 영원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뒤돌아보면 그 힘든 순간은 어떻게든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일단 직장 생활에서 제가 지난 25년간 여러 가지 육아나 그 가족 문제로 회사를 떠나는 여직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을 꼭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렇게 힘든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을 잘 버티자라는 그런 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배우자 그리고 또 부모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들, 여성 직원들이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그 배려를 해서 이 일 잘하는 여성 직원들이 육아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이 모든 삼박자가 잘 맞추어서 예, 이런 훌륭한 여성 직원들이 이 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뭐 물론 시대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육아휴직이나 이 출산으로 인한 뭐 휴가? 휴직? 이런 걸 좀 써보셨나요? 그 당시에 없진 않았죠? 네. 육아휴직 당연히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정도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한테 모유수유도 하고 네. 아이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첫째 때는 육아휴직이 나라에서 정한 육아휴직이 2개월 그리고 둘째는 3개월이었는데 첫째 때는 제가 그때 마케팅 대리로 일했을 때라 네. 너무 일이 바쁠 때여서 한 달만 쉬고 회사를 복귀를 했습니다. 몸에 붓기도 빠지지 않고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고요. 한 달 쉬다가 석 달을 쉬니까 둘째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책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 가족들, 특히 가족분들의 도움이 제일 많았고 네.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배려들을 해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사실 이제 승진이라는 거 이게 염두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자체를 승진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작가님 책에서 이제 승진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임원 승진만을 최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물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임원이 되겠어 하고 하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동료들은 네. 그 목적 자체가 그게 그냥 목적으로만 끝나서 네. 그게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을 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실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직장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들하고 점심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네. 관찰하고 또는 심한 경우는 내가 승진을 위해서라면 다른 동료들의 성과를 내 성과로 포장한다던가 임원이 되기 위한 목표 자체가 네. 결국은 내가 일을 통해서 실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네. 임원이 되기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되신 분들도 봤고요. 그런데 보면요, 부하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정말 일을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아닌 아부와 정치로 승진을 하게 되면 절대 부하 직원들의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임원 승진을 당연히 목표로 갖는 것에는 뭐 굉장히 좋은 목표이지만요. 네. 반드시 그 시작점은 내가 그 일의 전문가가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먼저여야지 사내 정치나 아부나 그런 것들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의 제1의 목표는 내가 내 분야의 프로가 되는 거. 그럼 작가님은 마케팅 분야의 프로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일단 저는 네. 그 기업 홍보 업무를 지금 2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최소한 현업에서 저는 사원부터 계속 이쪽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기업 홍보도 여러 가지 그 탑픽들이 있지만 네. 기업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회사 일을 업무 그것만 작가님 20년 하면은 자연스럽게 프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이고 내가 또 뭐 외부 강의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걸 또 부단히 해야지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분야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자기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네. 뭐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자기개발을 하고 밖으로 네. 강의를 띄워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어진 이 현장이 곧 저에게는 그 일의 배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주어진 일을 그게 작든 크든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다 보면 거기에 시간의 힘이 보태져서 어느 순간 주위에서 아, 저 사람은 홍보 전문가지 저 사람은 인사 전문가지 이런 주위의 인정과 찬사가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콘텐츠도 보면은 이 MZ세대들 마인드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100만 원을 주니까 1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인드가 결코 손해보는 마인드가 아니다. 뭐 다른 식으로 보상해보는 건가요? 직장을 정말 단지 돈을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는 실은 그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회사의 경쟁력이 보통 일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총합해서 나오는데요. 스스로의 경쟁력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직장인을 다녀도요. 스스로 내가 1인 기업가로 스스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전문 지식과 남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필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죠. 특히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의 경험이 쌓이시면 저는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퍼스널 브랜딩 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일을 하고 있는데 야, 구매일은 저 친구한테 맡기면 정말 깔끔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일을 맡겨도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인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주위에 일 잘하는 프로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쭉 하다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경우도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가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몇몇 동료들이 그 도덕성 문제로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실은 정말 전문가이시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어떤 그런 순간의 방심 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대략 일 잘하는 사람조차도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희롱, 언어폭력 등의 직장 내 갑질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시기에는 실은 굉장히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말을 정말 막 하셨어요. 제가 직접 그 사원으로 직장 생활 시작할 때 저희 팀장 분께서 여직원은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또는 여직원들은 아침마다 모든 직원들에게 커피를 타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랑 그 회사를 들어간 동기가 남자 동기 두 명, 저 이렇게 세 명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그 친구들한테 커피를 타주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언어폭력은 명백한 직장 내 갑질로 범법 행위입니다. 특히 상사분들은 직장 후배들에게 말을 하실 때 항상 매사 신중하고 조심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회사 돈을 잘못 사용했을 때인데요. 회사에 들어가면 법인카드라는 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라는 건 회사의 공식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주는 카드인데요. 가끔 일부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고 그 소탄대실이라고 하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고객들하고 저녁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반드시 안 좋은 대가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절대 개인카드가 아니고 회사 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신 분들은 일단 그 회사는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레퍼런스 체크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도덕성 문제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본인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동료들은 다 이 업계 소문들을 듣고 아, 저 사람이 전 회사에서 직장 내 갑질로 회사를 그만뒀대라는 소문이 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커리어를 망치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커리어를 망친다는 것은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결국은 도덕성 문제인데요. 직장 내 갑질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여직원한테 하는 어떤 성희롱 언어적으로 그리고 또 직장 선배가 후배들을 언어폭력으로 괴롭히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회식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가깝고 편한 사이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성희롱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상사분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절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사 돈을 쓸 때인데요. 회사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회사 돈을 쓰기 전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쓰는데 누가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절대 아무 행동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을 용인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더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나중에 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가님 하루에 처리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세어본 적은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아침마다 제가 할 일들을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한 장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내가 이제 주어진 업무 시간 동안 다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주어진 일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이 일부터 해야지라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점인데요. 바로 일의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 이 두 가지 일부터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상사들과 일을 할 때는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바로 상사가 주어진 일을 그 기간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했을 때 상사들의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제일 먼저는 업무의 중요성. 이 업무가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먼저 판단이 되면 그 업무부터 처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마감 기한이
정해진 일이라면 반드시 그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상사의 어떤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 잘한다는 의미를 여쭤봤을 때 그게 단순히 업무 성과가 높이는 거 말고 후배나 상사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직장생활의 모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선후배, 바로 인간관계에 직장생활의 8알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데요. 문제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직장 상사의 유형,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천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주위의 도움이나 어드바이스를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결국 당사자인 나에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지금 현재 그 직장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지금 고민이실 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처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다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해서는 절대 건강한 그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은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나를 가장 우선시 둘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께 생각하는 그 직장생활 내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격이 없이 뭐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상사 뭐 부하 직원 상관없이 하나의 팀이 돼 이런 모습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뭐 위계나 질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직장생활을 지난 20년은 넘게 하면서 저는 직장생활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걸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서로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대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이 주어지면 일단 좀 고민하고 조금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사가 자기 후배들을 믿고 또 후배들은 상사를 믿고 서로가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솔직한 것이 마냥 정답은 아닙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내 속을 다 털어놓는 것은 어쩌면 자살행위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의 이러한 그 진실을 또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관계의 기본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같은 상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너무 좋죠. 친구 같은 상사가 저도 되고 싶어서 한때는 굉장히 노력도 해봤는데요. 결론은 친구 같은 상사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사는 보통 부하 직원들에게 목표를 내리고 그 직원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사는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부하 직원은 평가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역할이 다른데 친구라는 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상사가 있다고 쳤을 때 일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아유 그래도 잘했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일이 틀어지거나 일이 잘못되는 경우 상사는 부하 직원을 질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왜 이번에 이렇게 못했니? 더 잘할 수는 없었니? 친구 같은 상사라는 거는 여기서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데요. 평상시에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주던 상사가 갑자기 엄한 표정을 짓고 자기에게 막 혼을 낸다고 하면 부하 직원은 당연히 당혹스럽죠. 상사 또한 언제나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한 부하 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건전한 거리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야 줘야 하지만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따끔하게 혼을 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평소 이러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 부하 직원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대해서 가끔은 부하 직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을 땐 다 좋은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특히 네. 인사평가에 있어서 그 상사와 부하 직원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는 서로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뭐 인터넷도 화제가 됐지만 이 MZ세대들이 너무 쉽게 퇴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MZ세대들의 퇴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 MZ세대들은 보통 세상의 중심이 자기에 있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본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만족감과 성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처럼 직장과 삶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MZ세대들의 잦은 퇴직을 이직을 보면서 제가 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그들이 그냥 더 좋고 더 멋진 회사를 찾기 위해 그냥 매번 사직서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MZ세대 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될 거는 회사와 나를 자꾸 평행선에서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먼저 이 회사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회사를 가든 또는 내가 일이 싫어서 창업을 하든 일을 대하는 기본기는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기는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본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1, 2년마다 찾아다닌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에너지를 오히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거를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기본기를 배우는 데 에너지를 쓰신다면 조금 더 경력 개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뜻은 이제 뭐 한번 들어간 회사에 평생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뭐 퇴사도 괜찮다. 퇴사의 기준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퇴사의 기준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네. 뭐 물리적으로 회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데 4시간씩 걸리고 네. 그런 이유로 퇴사하는 직원도 봤고요. 네. 그런데 실은 물론 연봉도 굉장히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네. 실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물론 연봉 인상도 중요하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회사 그런 위치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내가 이직을 하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업에 따라서 보통 3년, 5년 이렇게 이직을 하는 거를 좋게 보는 업계도 있긴 하는데요. 저는 네. 그 뭐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한 회사에서 3년, 5년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1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결국 이분은 그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실 때는 물리적인 뭐 연봉 인상 등의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내가 내 경력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갈 회사의 조건으로 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이번 쓰신 책이 직장생활에 대한 책, 직장생활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1순위가 되고 회사 일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 워라벨 같은 거나 뭐 내가 그 직장생활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직장생활은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매일 아침 뭐 물론 지금은 재택 근무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일어나서 교통 지옥을 뚫고 회사에 출근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매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내공은 실은 일만 잘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행복하고 이 직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제 책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하려면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 아니, 저도 아직 인생을 뭐 반백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려면 특히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강해야 합니다. 제 주위에 어떤 분들도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가끔 보았는데요. 일단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대학 시절 얘기를 책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의 20대 때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많이 희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냥 고되고 오늘은 그냥 내일을 위한 오늘. 그래서 실은 현재를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가 좀 많이 힘들고 우울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재를 즐기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그래도 작고 소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뭐 인생의 목표가 뭐야? 행복하기라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내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렇게 크고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그 일상에서 느껴지는 소소하고 작은 행복. 제가 제 책에서도 제가 언제 행복한지 몇 개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그런 작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결국은 나의 행복감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일도 잘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정도 받아야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행복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이게 직장의 어려운 고단한 직장일을 이겨내는 어떤 그 내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읽으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높은 임원까지 승진을 하고 싶고 뭔가 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분의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결국엔 어떤 사람들이 임원이 되는 건가요?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일단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가 바로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 프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을 하실 때 일에 대한 태도와 기본기를 다져서 본인의 역량 강화에 가장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기본의 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어드밴티지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일을 대하는 기본기, 어떤 태도에 가장 많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기본의 힘, 예를 들어서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 또는 정확한 목표 의식으로 디테일하게 일하는 것, 또는 직장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런 누구나 아는 사실들인 이 기본의 힘들에 어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여기에 10년, 20년 시간의 힘이 보태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상위 1% 직장인인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이제 언젠가는 이 임원 생활이 이제 끝이 나실 거 아니에요. 임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현업에서 너무 바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은퇴 계획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단 저의 당면 과제이고 또 지금 그래왔던 것처럼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멘토링이나 코칭을 통해 그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 게 또 저의 또 중요한 롤인 것 같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뭐 생각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나가고 있어서 뭐 이미 제 버킷리스트가 거의 뭐 50개가 넘어가서 과연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일단 은퇴 이후에는 저는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긴 하는데요. 일단 제가 현업에 있는 동안은 제 현업에 충실하고 은퇴가 되면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건강하게 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직장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기계발서는 정말 주위에 넘쳐납니다.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책을 덮고 직장에 들어오면 돌아와서 내 일을 할 때는 막상 좀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실은 저의 직장 생활 동안 겪었던 다양한 후배들의 실제 사례를 좀 쉽고 재미있게 제가 엮어본 책이라 아마도 일반인들은 많이 겪어볼 수 없는 직장인들의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멘토링을 통한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그 차이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는 실은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스스로 저의 이런 평범한 얘기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다만 제가 여러 후배들과 멘토링을 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임원이 되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 한 끗의 차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 법칙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 법칙의 저자 전민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